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22일, 12월 넷째 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2023년도 경마가 2주 남았습니다. 2주. 특히 이번 주는 일요일 경마가 끝나고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날도 경마를 하죠.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날 경마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입니다. 과연 25일 날도 경마를 해야 맞는 건가? 아니면 우리 회원님들께 25일 하루 정도는 좀 쉬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뭐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어쨌거나 결정은 제가 해야 되는데 또 홀몸이 아니고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경마왕이라는 회사에 소속이 돼 있는 예상가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아무튼 하루 정도 더 고민을 해보고요.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우리 회원님들 그래도 25일 크리스마스 날 정도는 가족과 함께 좀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자 아무튼 하루 이틀 조금 더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요. 뭐 회사에 다른 직원들 다 근무를 하는데 저 혼자 빠져나오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하루 이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뭐 문자 예상을 신청을 하실 때 대부분 그 3일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크리스마스까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4일치를 한꺼번에 받아놓으면 나중에 또 도로 그 환불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금토일 3일치만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며칠 전에 금주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25일 경마 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하루치는 분명히 하루를 딜레이를 하든지 뭐 다른 날 하루를 해드리든지 당연히 그건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일단은 25일 예상을 하면 프리로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하루 원하는 날짜에 접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가능하면 뭐 4일치 한꺼번에 놓지 마시고요. 그냥 금주는 3일치를 좀 입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달사항 좀 말씀을 드렸고요. 금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246 부산은 2378이고요. 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제주는 4경주 6경주 부산은 7경주 8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거죠. 하루 전에 좀 입금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월정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얀색 배너에 들어있는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뭐 월정 연장 신청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래 월정 계좌로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부터 가겠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의 A형이고요.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그런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요, 지금. 콧물도 조금 나고, 지금 잠깐 립밤 좀 조금 발랐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인데요.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죠. 5번마 비트 드래곤입니다. 5번마 비트 드래곤. 걸음이 직전 경주 입상을 하고 나서 새벽 훈련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걸음이 늘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우리가 역상복으로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죠. 러프트 레이서. 외곽으로 선행 갈고 나가면서 10번, 9번, 9번, 10번, 12배짜리인데 한 방으로 잘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19점 하방에 뭐 최근 방방 날르고 있는 서승훈 기수고요. 5번마 비트 드래곤 뭐 웬만하면 한 자리 올것 같습니다. 경주거리 1300으로 줄었고요. 직전 경주처럼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 레이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때처럼 선행 뭐 나가서 서둘고 막 경합하다 밀리고 이러면 또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 가는 놈뭐 1번 용비천왕이나 7번 스프릿파이터나 이런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입전개로 경주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물오른 서승훈 기수의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5번마 비트 드래곤, 요놈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요. 자, 문제는 2번마 태풍의 축제죠. 태풍의 축제. 이 마필도 직전에 인기 마필로 팔리고 해부어 굿데이가 선행을 가고 태풍의 축제가 따라 들어오면서 복승식 9.8배였습니다. 이 경주도 제가 여러분들께 적중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2번마 태풍의 축제. 요번 경주도 직전 경주처럼 전개가 잘 풀릴 것이냐. 직전에는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습니다. 수술 공백 이후에 차분하게 이제 두 번째 경주만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발주가 그렇게 썩 매끄럽고 빠른 마필이 아니죠. 덩어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500kg 담아, 500담아짜리. 자, 5번 비트 드래곤과 2번 태풍의 축제가 직선에서 같이 때리고 올라오는 그림. 하나가 부러지면 2번마 태풍의 축제가 아니겠느냐. 그 대끼리 맞거니 5번, 2번으로 갈 텐데요. 자, 우리가 노리는 마필은 2번 태풍의 축제 말고 5번 비트 드래곤에 붙여서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려 먹는, 자, 오늘 부산 이경주가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5번마 비트 드래곤을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A급
5번 비트드래곤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방 때리고 2번 태풍의 축제는 받쳐가는 걸로 이렇게 첫 번째 승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현장에서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짜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한 방은 5번 맛 비트드래곤이 되겠죠. 자, 현장에서 교철이 좀더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한번더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5번, 2번 맛보는 본전 방어나 하는 그런 마건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타로 삼경주죠. 바로 뒤에 삼경주. 국산 5호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번마 베스트 챔프입니다. 직전 경주에 요것도 황요라는 마필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4배짜리 한방 찍어 먹었던 경주인데요. 발주가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지만 대아시가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도 안쪽에서 다실바 기수가 뭐 무리 없는 전개로 물 흐르듯이 전개를 상당히 잘 풀어갔고 자 이번 경주는 박제희 기수로 바꿔놨는데 9월 15일 경주에 부경라이언을 때려잡으면서 우승을 하고 승군을 했던 그런 마필이죠. 그전 경주에는 발주가 좀 늦었고요. 전개도 꼬였었죠. 이때는 외곽 돌면서 바로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전히 상태 좋은 거 유지하고 있고 3번마 베스트 챔프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 뭐 1번마 와이즈킹도 있고 1번 와이즈킹도 있고 9번 베스트 리더도 있고 뭐 이런 마필들 있고요.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또 강조를 해드렸던 능검시 야리꾸리한 모습으로 탔던 2번마 절대 보스. 자, 요것도 배당마로 제가 챙겨가시라고 라이브에서 투명하게 오픈 공개를 해놓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수요 라이브 조금 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승부처 3경주는 3번마 베스트 챔프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1번마 와이즈킹, 9번 베스트 리더, 거기에 배당마, 2번마 절대 보스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를 해서 역시나 뭐 달러 박스라고 제가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이미 다 공지를 드렸고 수요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자 삼경주 뭐 달러 박스로 생각하셔도 되고 찍어 먹기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리할 대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경주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두 개가 메인 승부인데요. 제가 뭐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좀 낮춰갖고 하고 있어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갑상선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가 조금만 높아지면 금방 목이 쉬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톤 다운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먼저 부산 7경주인데요. 자 부산 7경주. 자, 1번만 상상 그 이상이죠. 상상 그 이상. 뭐, 마명대로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3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 그 이상. 은경이도 탔고, 다실바도 탔고, 성재도 탔고. 뭐, 이성재 기수도 같이 호흡을 맞춰봤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상상 그 이상.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를 또딱 받아들였습니다. 찬스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고, 전개 유리해졌고. 자, 문제는 1800m. 1800m 첫 거리 도전입니다. 1600까지는 뛰어봤는데, 자, 18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되겠지만은, 뭐, 세 살짜리 순말인데, 이 정도 54km 정도는 극복하고 올라가야죠. 자, 1번 게이트는 상상 그 이상. 자, 꼭 챙겨가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아까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백판도 한 마리 추가요 해놨죠? 자, 이 6번 마 패스트건인데요. 이게 은근히 직전 경주도 인기 3위가 팔릴 만큼 기대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뭐 오영렬 기자가 어저께 추천도 해줬고, 뭐 내용은 일단 오 기자가 추천해주면 내용은 일단 아무 이상이 없는 내용이죠. 자, 요것도 박제희 기수입니다. 배당이 나오면 요놈이다. 서둘지 않고 그냥 꼭 잡고 쫓아가다 보면 1800 경주거리, 이제 경주거리도 경험을 해봤고, 차분하게 선입전개로 박제희 기수의 안장이라면 송경윤이가 몰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음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 마 패스트건 배당까지 해가지고 제가 두 마리 언급을 드렸죠. 1번 상상 그 이상, 1번 상상 그 이상, 그다음에 6번 패스트건. 자, 1번 상상 그 이상이 있고요. 6번 패스트건이 있고. 자,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한칼 추임력 보일 2번 베르다. 최근 또 연승 때리고 있는 7번 하늘불패. 뭐, 휴양마이긴 하지만 기본 능력 있는 9번 인디불패. 거기다 외곽에서 선행추라이 나갈 10번 마 판타스틱 타임. 거기에 외곽 선입 붙을 11번 가속제일까지.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죠. 이게 메인 승부에 무슨 꼬랑지가 그렇게 많냐. 이걸 다 가져가면 답이 안 나오죠. 자, 요 안에서 결판이 날 건데, 자, 제주 7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때려 드릴 테니까.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꺾고. 아무튼 1번 상상 그 이상 하고요. 6번 패스트건 하고. 요거 두 마리는 꼭 여러분들 마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철의 현장 예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는데요. 자,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12월 22일 금요경마 부산 8경주. 자, 최대 승부처인데요. 자, 직전에 아쉬웠던 놈, 한놈 쌍까지 노린다. 결론은, 이 6번마 벌마의 영웅이 대가리가 당연히 팔리죠. 최시대 기수. 승군전에 2.5km 부담도 덜고. 경주거리가 근데 이제 1800m로 늘었는데,
얘가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 선행을 가야 되는데, 1번 금화 패셔너트가 빠르죠. 이 5번마 해피재즈라는 마필도 휴향기가 있지만 빠른 놈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발 빠른 놈. 9번마 그래핑킹이라는 놈도 버티고 있고. 이 선행 경합을 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가리로 바람이 이빠이 불겠지만은 1번마 벌마의 영웅은 내가 뗄수 있다 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놈이 또한놈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에 비해서 지금 인기 대가리는 6번 벌마의 영웅이 가져가고 있지만 조철이 볼때 결국 결승선에서 쌍복식 대가리는 조철의 달라박스가 올 확률이 더 높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6번마 벌마의 영웅이 아니고요. 여러분 선행 경합에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조철의 달러 박스를 놓고 일단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때립니다. 6번 벌마의 영웅은 와봐야 후착이다. 후착 중에도 방어권에만 걸쳐 놓는다. 방어배당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철이 방어라고 불러드리는 거는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니까. 이런 거에 돈 아끼면 방어라도 들어오면 본전되고 반본전되는 거를 씩씩하게 객기부리다가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다 그럴 수도 있죠. 자, 8경 중 조철의 배팅 계획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고, 자, 현장에서 이것도 정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기쁨의 한 고라를 꼭 전해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죠.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에 손가락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어저께 그 수요 라이브 할때 좋아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징검다리는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좋아요 누르는 걸 다들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아요. 얼른 지금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뭐 오늘 저녁에, 새벽에 입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들께 협조를 좀 구하는 사항이니까 하루 전에 가능하면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제주 2경주 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요거는 큰 배당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뭐 때리고 바치기 한두방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무조건 적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제주 2경주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대가리 4번마 천하제패라는 대가리가 우뚝 서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심도현 마방인데 임재광이 능검시 아주 꾹 눌러놨다가 데뷔전에서 갖다 때렸는데 그래봐야 인기 1위였죠. 요즘에는 그렇게 막 장난질 못하죠. 아직까지도 조금 능검해서 잡고 늘어지는 애들이 몇몇 있기는 있는데, 단단한 거는 우리 경마 예상가들이나 복귀 좀 하시는 경마 팬 눈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천하제패, 데뷔전에서 자기 걸음 뽑아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좌전지파행으로 조금 출축 공백이 좀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그래도 별 이상이 없으면 천하제패의 데뷔전 능력이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자, 4번 마 천하제패를 놓고 때리는데요. 자, 요거는 딱 단통은 좀 그렇고요.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요거는 주력이냐 방어냐 문제인데, 요거 주력으로 짭짤한 배당으로 올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 외곽에 뭐 7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 얘네들은 쓰레기 마번이라서 다 그냥 갖다 버리면 되겠고요. 6마리 뛰는 겁니다. 6마리. 1, 2, 3, 4, 5, 6. 자, 그 중에 축은 세워졌어요. 4번 마, 천하제패. 자, 요놈 놓고 두 방이면은 환수도 좋고 돈질하기도 좋고 딱 걸린 그런 조판이기 때문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제주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입니다. 제주 이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처다. 깔끔하게 두방 정도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두 방이면 끝이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요. 자, 제주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우리 제주 메인 승부가 뭡니까? 4경주하고 6경주죠. 요거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는 4경주와 6경주입니다.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다들 메모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그냥 영상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혹시 어제 수요 프레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4경주하고 6경주 제가 오픈 공개를 다 했습니다. 수요 라이브에서.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갖고 ARS 들을 필요 없는 그런 경주다. 별로 현장에서 이렇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없으면 아마 조철의 마법 그대로 나갈 건데요.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다. 이거 뭐 역시나 인기 대가리는 6번 한라 왕자가 가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60kg 부담 중량이 아직도 버거워 보인다 말씀을 드렸죠.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3번 인명장도 있고 10번 명품바람도 있고 외곽에서 빨리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과연 60kg 가지고 홍건이가 인기 1위를 지켜낼 수가 있겠느냐? 자, 6번 마 인기 1위 한라왕자는 제가 뒤로 돌리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놈 있다. 쌍복식까지 노려가면서. 자, 완짱으로 중배당 한 방도 제가 마법 공개 다 했죠? 한방 때리고, 6번 한라왕자는 받치는 마법으로 해서요. 자, 요거 예상배당, 뭐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주력이. 주력 한 방은 한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게 부러졌을 때 나오는 대안까지 두 마리를 받쳐가면서,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은 주말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제주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2등급이고요. 자,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혼전이에요. 자, 요거. 혼전인데, 자, 이것도
이게 잘못 써있네. 한라왕자 후착. 이거는 아까 사경주 거였고요. 요건 사경주고. 자, 육경주는, 자, 대가리, 이게 한라왕자가 아니라 삼다열풍이죠. 삼다열풍. 2번. 삼다열풍은 후착이다. 와봐야 후착이란 얘기죠. 삼다열풍. 안쪽에 문현진이가 타고 있는데 직전에 이빨 쥐어짰습니다. 이 말은 삼착 전문이에요. 삼착 전문. 요번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경마 팬들 돈 이빨 갖다 때려놓으면 뺄 수도 없고 노릴 수도. 맨날 삼착에 삼착. 팔리든 안 팔리든 삼착 전문이야. 이런 애들은 결정타가 없다는 얘기죠. 한발 결정타가 부족하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애들을 대가리 놓고 때리면 3대가 머리가 아프죠. 자, 2번만 삼다열풍. 직전에 좀 아쉬웠는지 문현진이가 또 빡빡 갈아놨는데 고영동 마방에서 이번에는 최강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모양인데 뭐 다는 좋죠. 배당은 배당대로 다 빠져있고. 자, 이번 경주 그래서 한 놈을 노립니다. 한 놈을 노리는데 어제 요거 육경주 역시도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 오픈 했으니까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요.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는 어떤 놈이고 여기다가 제가 2번마 삼다열풍에 뭐 일단 주력으로 한 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놈에 들어가고 달러 박스 자체가 배당이기 때문에 한세 마리 정도 받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조합으로 가더라도 다 배당은 나온다. 조철의 달러 박스 자체가 배당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예상을 할 건데요.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육경주 마법은 과연 어떤 놈인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